네, 맑은 하늘 보기 참 어렵습니다. 우산이 필수품이 된 듯한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올 텐데요. 낮 동안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장마 전선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엔 호남과 경남에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은 150mm 이상, 그 밖의 남부는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경기 북부는 최고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도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전주 31도, 광주 안동 30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불쾌지수도 곳곳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일요일엔 서해상에서 발달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모레 중부를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에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변수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또 발달 여부에 따라서 장마 전선의 위치와 비의 양이 유동적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또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마음만큼은 쾌적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